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진 큰 고민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암기 과목의 어려움인데요. 외워도 또 까먹고 또 까먹고 어떻게 외워야 되나 학습 방법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습니다. 여기 암기가 쉬워지는 아주 특별한 공부법이 있습니다. 뒤돌아서면 오늘 외운 내용을 잊어버리는 당신 주목해주세요. 효율적인 공부법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누구보다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는 강윤종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윤종 씨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공부를 하셨고 언제 합격을 하셨어요? 경찰 공무원 공부를 했고요. 올해 8월 달 정도에 합격을 했습니다. 윤종 씨가 공무원에 합격한 비결 중 하나라는 암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바로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암기 내용을 보자마자 소리 없이 조용히 외우기 시작하는데요. 어느새 6분이 흐르고 다 외웠습니다. 그럼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럼 첫 번째, 홉스. 홉스, 절전만학입니다. 절, 절대군주제, 전, 전무양도, 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악, 성악설입니다. 자, 해무평차평입니다. 말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원시목직불일입니다. 긴 내용도 막힘없이 정확히 말했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외우는 시간도 6분이었죠. 1. 일반의지입니다. 아니, 이거를 지금 6분 만에 다 외우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부하던 방식으로 이제 반쪽으로 해서 외운 내용입니다. 대체 그 평소 공부법이 뭔가요? 정말 궁금한데요? 궁금증 해결을 위해 찾은 이곳. 윤종 씨에게 공부법을 알려준 곳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구직자에게 인기 높은 공무직을 공부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윤종 씨와 같은 공부법으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오래 기억을 합니다. 이게 몸이 기억하는 거다 보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오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복습이 굉장히 빨라요. 두 달을 내가 한국사를 안 공부를 했어도 여유 있게 해도 일주일 안에 다시 반복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도 반복할 수 있는 모든 암기가 휘발성이 있긴 한데 일단 두음문자라든지 압축단어가 기억에 남다 보니까 나중에 압축단어만 좀 기억나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서 많이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입을 모아 만족하는 공부법은 무작정 읽고 쓰며 외운다기보다는 내용의 반을 가려 호기심을 유발해 몸으로 익히는 공부법입니다. 중학교 때 이제 어떤 천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천재는 한번 읽기만 해도 어느 줄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게 아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제 그 친구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이기려면 더 디테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나눠본 겁니다. 뭐 어려운 단어건 뭐 쉬운 문장이건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될 때까지 안 보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된 거죠. 내용을 유추하고 상상하며 외워 쉽게 잊히지 않는 공부법. 특허로 인정을 받을 만큼 그 효과가 입증된 학습법인데요. 아이들한테 제가 어려서부터 시킨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안 보고 써보겠습니다. 영어를 들려주고 영어를 쓰게 하고 그거를 우리말로 쓰게 하는데 머리로만 기억하지 말고 이제 입으로 나오고 몸으로 숙달되는 이제 체화 과정을 거치기만 한다면 이제 아는 걸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부법은 암기 과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 문법에도 적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데요. 이 공부법으로 두 딸도 명문대에 보냈을 정도로 학습법에 자신만만합니다. 지금 한류 열풍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저도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 등을 반쪽으로 가리고 하는 그런 학습법을 이제 한글과 더불어서 다른 나라에, 동남아에,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제 꿈이 되겠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마음. 준비 기간이 길었다면 더욱 긴장되기 마련일 텐데요.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자신을 믿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